이번 시간에는 오픈 베타 기간 동안에 제가 얻은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3단계의 캠프를 얻는 방법, 그건 이제 퀘스트를 통해서 이제 해금시킬 수 있는데, 그걸 보려면은 이제 K를 누르셔서 여기 어트리뷰트 항목에서 뷰 레벨링 리워드를 눌러보시면은 그 레벨을 하면 레벨업을 통해서 이제 단계마다 해금되는 능력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10레벨 때는 가방 칸이 생기고 뭐 15레벨 때는 2단계 캠프가 생기는데, 이런 캠프도 티어가 올리잖아. 2단계, 이렇게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티어를 올리려면 또 퀘스트를 통해서 해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2단계일 때는 뭐, 서바이벌 리스트, 뭐, 프렌드, 뭐, 그거잖아요. 요거 보면은 요거. 그 3단계는 보통 2단계는 자기도 모르게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됩니다. 그 기억회를 하다 보면 이런, 근데 확실하게 아시려면 이제 사이드 퀘스트 목록에 서바이벌 리스트 그걸 하면은 풀린다는 거죠. 그리고 25렙 돼서 3단계를 할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애니멀 뭐 이거예요. 근데 이거가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쾌를 받으려면은 3단계 해금을 받으려면은 커틀러스 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커틀러스 키가 여기예요. 여기 가셔갖고 이제 이 마을에 가셔서 이제 애니멀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그 받으셔서 이제 완료를 하면 3단계 캠프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 캠프를 하면은 좋은 게, 캠프를 할때 빨리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은 게, 그 초반에는 마을 업그레이드가 늦잖아요. 그래서 3단계 그 주방이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 높은 지역에 있는 그냥 그 길가에 있는 거기서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빨리 3단계로 올라가던가 캠프를. 그러실 때 이제 3단계 캠프 티어 그 올리려면은 여기다 커트레스 키 고가서 애니멀 어쩌고저쩌고 극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지? 창고 공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그냥 얘기로만 들었죠. 어떻게 되는 건지는 확실하게 몰랐는데, 요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커버넌트입니다, 팩션이. 그러니까 이게 인접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인접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팩션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보면은, 윈드워드라는 이 지역 현재 제가 있는 데가 여기고, 옆에 문화치 블러프라는 또 이게 위치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 인접해 있지만 이게 공유 창고가 공유가 되려면은 팩션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노랑이가 됐죠. 예, 커버넌트가 이두 지역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두지 인접해 있고 같은 팩션이면은 돈을 지불하고 그 옆에 있는 도시에 있는 창고에 있는 물건을 자기가 갖고 올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고 공유를 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초반에 처음, 특히 처음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제 주 활동지를 정하고, 그러니까 뭐 집을 살 곳을 정한 다음에, 집이나 그런 걸 정한 다음에, 팩션을 하실 때 초반에 그 지역을 먹은 애들 걸 하는 게, 자기가 무슨 확고한 무슨 롤플레잉 그 정신이 있어갖고 나는 커버넌트 한다, 뭐 나는 뭐 신디게이트 한다, 그러실 완전한 롤플레잉 하시는 분 아니라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그 서버 상황을 보셔가지고 주요 요충지를 먹은 애그 팩션을 빨리 따라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 윈드워드를 이제 주 활동지로 하려고 마음먹고 보니까 거기에 커버넌트가 그걸 먹었더라고요, 초반에. 그래서 저도 커버넌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걔네가 초반에 여기 먹고 저쪽 문화포 브러프도 확장했어요. 그래갖고 두 지역을 이제
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초반에는 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그 저가 요번에 커버넌트를 했거든요. 저 그 전에는 뭐 신디게이트 말고 또 용병 뭐 있잖아요. 일단 그거 파랑이 요번에 노랑이고 이 신디게이트는 보라고 파랑이를 했다가 요번에 이제 노랑이를 한 건데 노랑이를 해보니까 이제 그 2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팩션이 그래야지 이제 이 토큰 개수도 늘어나고 뭐 살 수 있는 그 팩션 상점에서 살 수 있는 단계가 올라가는데 그 2단계는 커버넌트 보니까 커버넌트의 경우 2단계로 올라가는 하려면 뭐 20렙이 넘고 그 브라이트 우드에 있는 그 커버넌트 거기로 가셔가지고 에이전트한테 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브라이트 우드죠. 이 녹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 마을에 커버넌트 그 거기 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로 올라 템플러로 올라가는 그거가 있고 그 네 번째로 또 제가 한 게 가방이나 도구 같은 거 채집 도구 있잖아요. 채집 도구 가방 제작할 시에 아조스 아끼지 마세요. 그 그냥 만들면 그냥 노멀한 게 나오잖아요. 옵션 없는 거. 근데 이제 다수로 뭐 10개 이상이나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그 확률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 옵션이 붙어서 뭐 그렇게 그 아조스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차피 스킬도 올려야 되니까 제작 스킬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한두 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럴 때는 특히 가방 만드실 때는 아조스 안 끼지 말고 옵션을 붙여라. 그거 재수 좋으면 그 칸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용량 100짜리밖에 못 맞는데 그 용량 붙어갖고 15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특히 가방 제작할 때는 아조스 아끼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가방은 바느질 거기 하는 데서 그 제작 도구 거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팩션 선택의 중요성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저같이 혼자 하시는 분들은 그 초반에 그 서버 상황을 보시고 그 팩션을 선택하세요. 그 자기 주거지를 먼저 점령한 팩션을 하는 게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왜냐 특히 이 통행료 아조스 요금이 되게 저렴해져요. 이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 코스트가 있어요. 기본 코스트가 50이죠. 거기에 이제 뭐 거리 코스트나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팩션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본인이 또 컴퍼니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 길드에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 또 디스카운트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 팩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빠르게 이동하려면은 아조스가 필요한데 아조스를 그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 컴퍼니에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팩션 선택하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컴퍼니도 들어가면 그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데를 보면은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동을 한다. 보면 여기 팩션 디스카운트를 받았죠. 39개 해서 이렇게 59개로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거가 크지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요런 팩션을 잘 선택하시라. 초반에는. 그 다음에 또 주택 구입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주택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2,000원에 구입했는데 어느 정도 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5,000원짜리를 그 세일해서 2,000원에 팔더라고요. 그 주택을. 그래서 저는 2,000원에 구입해서 했는데 주택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 리콜이 거의 무한입니다. 왜냐 리콜이 원래는 뭐 3시간 쿨이 있다 하지만은 이게 아조스 50을 내면은 리셋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아조스만 충분하다면 무한 리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제한 없이.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주택을 아주 이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또 개인 창고를 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직 가구 스킬을 못 올려서 그 가구 스킬로 올리는 거예요. 그 가구 스킬 35일 때 최초의 그 개인 창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용량이 그 다음부터는 용량이 올라가겠죠. 근데 35 가구 스킬 35에 만들 수 있는 창고가 그 칸이 몇 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 창고를 자기 집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로피 버프라고 그래가지고 다섯 개를 그 트로피를 집에다가 장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버프가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작 버프 같은지 그런 거를 다섯 개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집을 구입하는 게 좋다. 해보니까 이번에 그 전에는 제가 그 크로즈 베타 때 늦게 해가지고 제가 돈이 없었고 그리고 내용도 잘 몰랐고 이 주택 구입이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요번에 한번 해봤는데 이게 주택 구입이 되게 좋더라고요. 해놓으면 특히 리콜이 거의 무한이기 때문에 이게 50 아저씨의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 리콜 시간이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번 오픈 베타 기간 동안에 알게 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